자, 마지막 순서 저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뭐 요즘 코로나 시대를 저희가 지내면서 우울하고 좀힘 빠지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지금 전해주실 내용은 굉장히 따뜻한 내용이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코로나19가 보고된 지도 어느덧 1년인데요. 예. 대유행 속에서도 빈곤, 교육 불평등, 기후변화 같이 고민을 멈춰선 안 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전 지구적 차원의 이슈와 관련해서 발상의 전환을 시도한 따뜻한 기술이 있는데요. 뉴스지에서 만나보시죠. 아프리카의 한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우유병 모양의 보조 배터리를 태양광 충전 시스템에 꽂는 것입니다. 배터리를 충전 장치에 꽂으면 태양광으로 전기가 충전됩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기까지는 4~5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동안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합니다.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은 충전된 보조배터리를 들고 집으로 가죠. 밤에는 전기를 켜고 일을 하거나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이 소모양의 태양광 시스템 덕분에 아이들은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낮다고 알려져 있죠. 밤이면 정전이 돼 공부를 하기 위해 빛이 있는 공항이나 주유소를 찾아가는 기니의 아이들은 몇 년 전 다큐멘터리에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인구의 60%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 살지만 대륙 전체의 휴대전화 보급률은 95% 이상입니다. 넓은 대륙의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일상의 많은 부분을 휴대폰을 통해 해결해야 하죠. 극빈층의 경우 소득의 15% 정도를 에너지 비용으로 쓰는데요. 배터리 충전 비용을 벌기 위해 아이들은 일터로 나가거나 왕복 5시간 정도를 걸어서 충전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소모양의 태양광 충전 시스템은 전기가 필요한 가정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일터 대신 학교로 보낼 수 있도록 고안된 적정 기술입니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가정에 전기를 공짜로 주는 것이죠. 젖소 모양의 충전기 한 대는 250가구에서 쓸 수 있는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고 보조배터리 한 개로 2G폰 한 대를 충전하고 전등 4시간을 켤 수 있는데요. 이 시스템을 설치한 학교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아이들의 출석률이 10% 이상 증가하고 해당 지역 빈곤층의 전력 고민이 해결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탄자니아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영상. 충전된 배터리를 흔들며 춤을 추는 아이들은 의사, 운전사, 선생님 같은 꿈을 갖게 됐고 자존감도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또 다른 기술을 기대해봅니다.